안녕하세요. 드렁제입니다. 오늘은 웃는 표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즈원 유진님을 그려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웃는 얼굴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완벽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웃는 표정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눈의 모양입니다. 눈 모양이 웃는 얼굴의 포인트인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어릴 때 웃는 얼굴 그리면 이런 식으로 눈을 그렸습니다. 실제 눈을 그린다고 할 때 이런 모양으로 그리는 건데 이렇게 그리면 이상하겠죠. 실제 눈 모양은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웃는 얼굴은 되겠지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눈웃음이 강한 사람의 경우라든지 박장대소를 하면서 아예 눈을 감다시피 할 때는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웃는다고 해서 눈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무표정한 눈과 웃는 눈을 비교하면 웃는 표정에서 눈이 좀 더 가늘어지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서 눈가에 주름이 잡히면서 눈 안쪽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렇게 라인이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둥근 웃는 눈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가늘어지면서 눈꺼풀 그림자의 영향으로 눈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그런 눈을 조금 떨어져서 보면 둥근 타원의 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 모양입니다. 입 모양도 만화 그림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삼각형까지는 아니고 역사다리꼴 모양이 됩니다. 입모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입몸을 그려주고 이 사이는 연하게 해서 웃는 입모양을 그려줍니다. 이 사이를 강하게 하면 안됩니다. 졸라 없어 보이는 얼굴이 됩니다. 이 사이는 최대한 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대신에 입몸과 이의 끝을 좀 더 선명하게 그려주는 겁니다. 입 안쪽에 혀가 보일 경우 어둠 속에서 살짝 보이게 은은하게 그려줍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 입 안쪽이 환하게 다 보이는 경우는 혀를 선명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은 역사다리꼴을 베이스로 하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입 주변 근육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웃는 입 모양을 완성하려면 입 주변 근육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입가의 주름 중에서도 가장 선명한 팔자주름의 모양을 잘 관찰해서 그려줍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 웃는 입술 주변으로 입술 근육 모양과 주름이 선명하게 생깁니다. 윗입술의 모양도 이런 식으로 낮게 펼쳐집니다. 턱 주변에도 주름이 생깁니다. 크게 웃을수록 주름은 더 깊어지고 진하게 생깁니다. 이렇게 입 주변 근육을 잘 묘사해야지 웃는 얼굴 표정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크게 웃을수록 팔자주름 주변의 얼굴 근육이 강하게 잡히는데 그럴 때 팔자주름 주변의 두께감을 잘 묘사해야 됩니다. 근육이 안쪽으로 살짝 휘어집니다. 그리고 팔자주름이 얼굴 근육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두께가 생깁니다. 두께가 생기면 그림자도 생기니까 그림자를 그려주고 역광도 찾아줍니다.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휘어지면서 둥근 두께가 생깁니다. 팔자주름이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 사람들은 늘 실실 웃고 다니면 웃어서 그런 거지 팔자주름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웃고 다닙니다. 먼저 눈을 대충 그려보면서 앞에 설명한 내용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눈 세로 크기가 작아져서 가늘게 뜬 눈이 됩니다. 개슴츠레하게. 안쪽은 라인이 더 길게 생기고 바깥쪽은 눈가주름이 잡힙니다. 눈가주름은 나이 먹어야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약하든 강하든 주름은 확실히 생깁니다. 개인의 특성과 연령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이렇게 눈이 가늘어지고 눈가 주름과 눈 안쪽의 모양이 합쳐져서 아래쪽으로 둥근 라운드가 생기면서 웃는 눈이 되는 겁니다. 입도 간단하게 예시작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윗입술의 모양이 옆으로 펼쳐지고 역사다리꼴 모양으로 그려서 웃는 입을 그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웃으면 입에 벌레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박장대소 하다가 벌레가 들어갔는데 그냥 꿀꺽한 적이 있습니다. 입가의 안쪽은 아주 강하고 어둡게 그려줍니다. 입꼬리는 살짝만 위로 올라가게 그려서 자연스럽게 그립니다. 입꼬리를 조커처럼 위로 쭉 찢어지게 그리면 확실히 웃는 얼굴이 되겠지만 전혀 자연스럽지는 않겠죠. 사실적인 얼굴을 그릴 때는 자연스러움이 아주 중요합니다. 벌린 입 사이로 희미하게 혀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잇몸이 보이고 이를 하얗게 그려줍니다. 누런이도 그냥 하얗게 그려줍니다. 누렇다고 회색으로 이를 그릴 필요는 없겠죠. 인심 써서 하얗고 예쁘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입 주변 근육을 그려줍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주름의 두께감을 살려서 표현합니다. 설명을 위해서 실제 그리는 것보다 좀 더 진하게 그리겠습니다. 안쪽에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그림자는 이렇게 선을 그리고 톤을 풀어서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푼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딱딱하게 되지 않게 톤을 충분히 풀고 밝은 곳을 찾아주고 해서 잡아 당기면 쭉 늘어날 것 같은 통통하고 부드러운 살집에 입과 주름을 그려줍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웃는 표정 그리는 방법을 참고로 해서 안유진님을 그려보겠습니다. 설명에서는 크게 활짝 웃는 표정이었는데 안유진의 표정은 그것보다는 조금 약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가주름과 입 주변 근육은 많이 약하게 그려야 됩니다. 주름이 약한 건 사실 나이 탓이겠죠. 유진이 아직 고딩이라서 주름이 생길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보다는 웃는 표정이 조금 약해서 설명과 비교해가면서 감상하기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웃는 표정을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은 같으니까 큰 혼란은 없을 겁니다. 요즘 유튜브로 프로듀스 48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밤늦도록 보고 있으면 우리 딸이 또 보냐고 핀잔을 줍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 보는 것 같습니다. 봐도 봐도 재밌습니다. 처음 볼 때하고는 다르게 요즘은 존재감이나 인기가 없어서 일찍 탈락한 참가자들을 보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좋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유튜브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 한 번씩 보면 반성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유튜브 하면 돈 된다고 해서 그림 유튜브 해보라고 꼬셔가지고 유튜브를 해보라고 권해서 팔랑귀를 휘날리면서 무작정 유튜브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면서 유튜브에 1년 넘게 매진했지만 결과는 기대했던 거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하고 힘들어하던 시기에 방영한 지 한참 지난 프로듀스 48을 정주행하게 됐습니다. 연습생으로 나온 어린 친구들의 열정과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 웃으면서 나약해지는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준 고마운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은 트로트 열풍으로 주변에서 그게 푸디보다 더 재밌고 감동적이라고 권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프로듀스 48에 쓸데없이 의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걸그룹보다는 트로트를 좋아해야 될 나이지만 트로트 특유의 느끼함에 거부감이 좀 있어서 트로트를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입니다. 사실 트로트도 좋아하는 노래 아주 많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아이즈원 유진의 표정은 가볍게 미소 짓는 표정과 활짝 웃는 표정의 중간 정도 됩니다. 아예 활짝 웃는 표정보다 그리기가 좀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눈꼬리하고 입꼬리를 강하게 과장되게 그려주면 바로 웃는 얼굴이 되지만 그러면 어색한 얼굴이 됩니다. 최대한 사실적이면서 웃는 얼굴의 포인트를 살리느라고 그리는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 이번 그림은 표정도 표정이지만 닮게 그리는 게 잘 안 풀려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완성 다 돼가는 중간에 열받아서 확 다 문질렀다가 졸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그리는 바람에 완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연필 그림은 실패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수정해 가면서 그리면 언젠가는 완성할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이번 그림 같은 경우는 중간에 때려치웠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 영상 업로드가 평소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영상을 기다려주신 시청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영상도 늦게 올리면서 심심하기까지. 헐. 이렇게 미소 짓는 표정은 입 주변 근육을 너무 강하게 묘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이 든 얼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 주변 근육을 최대한 연하게 그리면서도 웃는 표정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주름을 적절한 위치에 정확하게 그리는데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은근 까다롭습니다. 너무 연하면 표정이 안 살고 조금 진하게 하면 팔자주름이 깊은 얼굴이 됩니다. 이럴 때 찰필이나 붓을 사용해서 주름을 그려주면 의외로 쉽게 자연스러운 주름을 그릴 수 있습니다. 찰필이나 붓이 없을 경우는 면봉을 사용해서 그려도 됩니다. 찰핏, 붓, 면봉 다 없을 때는 연필로 그려준 다음에 휴지를 사용해서 빡빡 문질러주면 부드러운 주름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면봉보다는 휴지를 추천합니다. 이도저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코 비는 손가락으로 열나 문지르면 됩니다. 프로듀스 48을 좋아해서 아이즈원 멤버를 전부 다 골고루 좋아합니다. 안유진을 특별히 좋아해서 오늘 그림을 그린 건 아닙니다. 그냥 웃는 얼굴이 예뻐서 그렸습니다. 이가 보이게 웃는 얼굴을 찾다 보니까 지금 표정이 좋아서 그렸습니다. 아이즈원 멤버를 다 그려보면 좋겠지만 멤버 수가 너무 많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 덕심이 약해서. 이상으로 아이즈원의 안유진을 그리면서 웃는 얼굴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강의에서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짐없이 모두 읽어보고 답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피드백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